술을 마시면 늘 마지막까지 저랑 같이 마시는 친구가 한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약간 정상 범주를 이탈한 친구예요. 마지막까지 저랑 그렇게 마시고 있다는 것은. 네. 근데 하루도 이제 어떻게 처음에는 이제 여러 명이 마시다가 이제 이 친구랑 저랑 이제 또 둘이 이제 끝까지 남은 거죠. 저희 또 끝까지 남아서 이제 가게야 거기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때 아주 아주 한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우리 한국 여름이 또 굉장히 또 습하고 아무튼 그이 덥고, 찝찝한 더위라는 거예요, 더위가. 야, 우리가 이제 어디 가서 그 친구가 술을 뭐 한참 잘 먹다 말고, 근데 너무 더워 미치겠다. 술을 마셔도 더워 죽겠다. 어디 가서 좀 헤엄이 좀 치고 수영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다 하더라는 것이죠.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제 술김에 상당히 기발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딱 느낌이 오더라는 거예요. 아, 정말 나도 수영을 갑자기 하고 싶다. 제가 근데 또 수영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아, 나도 상당히 어디 가서 좀 헤엄을 좀 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친구랑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제일 가까운데 헤엄 칠 만한 데가 어디 있을까? 하고 이 결론을 내보니까 한강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강이. 네. 그래서 야, 그럼 우리가 한강을 가자. 한강에 가서 수영을 좀 해야지 직성이 풀리겠다. 그 둘이 이제 합의를 보고 나는 한강에 가서 우리 그 다리에, 한강 다리에서 기왕 수영할 거 올림픽 선수들 이막막팍 공중제비 몇번 돌아가지고 막 다이빙 해가지고 막 들어가고 하듯이 기왕 수영할 거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서 수영을 좀 해야겠다. 너도 같이 할 의향이 있으면 우리가 한번 가서 멋지게 한번 수영을 하고 오자. 해서 이제 합의가 돼서 근데 이제 사실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이게 또 막상 가면 사람이 주춤주춤하게 될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그 상당히 이제 그 한강 대교라든지 이런 것이 다리 높이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배수진을 치자. 가서 머뭇거리지 않게 택시에서 내려서 바로 점프해가지고 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 소지품, 휴대폰이니 지갑이니 이런 거는 다 빼놓고 택시를 타고 가자. 이야기 돼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이제 또 부모님이 또 자다 깨시고 하면 이제 이게 전부 수포로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집 앞에 보면 그 당시 뭐 야쿠르트니 우유니 뭐 이런 거 넣어놓는 주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친구 지갑 휴대폰, 제 지갑 휴대폰 다 넣고, 땡전 한푼 없이 몸만 딱 둘이 택시를 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빼도 박도 못한 상황을 만든 거죠. 그렇죠. 아예 이제 정말 그 배수진을 딱 치고, 네. 그리고 애초부터 택시비 낼 생각이 없었고. 그래서 정말로 부끄럽지만은, 좀 기사님께 너무 죄송하고, 네. 그래야지만 뛰어내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 이제 택시를 그래서 둘이 잡아타고, 아무 데나 기사님 제일 가까운 한강 저기 다리로 가주십시오. 대교로 가주십시오 하니까 기사님이 이제 그 당시에 양화대교인가 어디로 가셨던 것 같아요. 다리를 이제 이다 건너기 전에 다리 딱 진입해서 중간쯤 와서 기사님 여기 내려주십시오. 여기 내려 그래야 이제 바로 그 난간 해가지고 바로 난간으로 뛰어내리니까. 점프해가지고 수영하니까 우리는. 근데 기사님께서 여기는 위험해서 차를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리를 그냥 건너가 버리시는 거냐. 그럼 이제 근데 정확하게 갈란 데가 어디냐. 그래가지고 뭐 한강 어디 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쭉 어디 한참을 더 가가지고 어디 한강 고수부지 어디 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저희를. 돈이 없잖아요, 일단 돈이. 네. 그래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그 이제 택시가 정차를 하니까 이 친구 이놈이 옆에 둘이 이제 둘이 다 뒷좌석에 탔는데 우물쭈물 하더니 아저씨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문을 열고 아 줄행랑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놈이. 그래서 저도 순간적으로 이게 반사적으로 아 나도 이거 뛰쳐내려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제가 그 무슨 이 사건이 또 하나 걸려 있는 게 있었어요. 아 순간적으로 아 여기서 뭔가 잘못돼가지고 하면 나는 이거는 큰일 날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기사님 죄송하지만은 왔던 길을 다시 돌아서 탔던 그 저기 홍제동을 좀 가주십시오. 이야기를 하니까 이 기사님 입장에서 황당한 거예요. 아, 이 젊은 애들이 아주 애들 같은데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둘이 타가지고 한강 그 다리 한복판에서 내려달라 그러더니 안 내려주니까 한 놈은 도망가고 한 놈은 다시 돌아가달라 가고 황당하죠. 황당하니까 기사님 이제 그 기사님 어쨌든 이제 이 운행한 거에 대해서 그 지불을 받아야 되니까 다시 태우고 이제 택시 탔던 데로 돌아가더란 거죠. 그 가면서 이제 기사님이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근데 좀 내가 납득이 안 가서 그러는데, 이 새벽에 지금 뭐한 짓거리들이냐. 사실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다.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 그 기사님께서 그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들 같아서 내가 해주는 말인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좀 명확하게 그게 좀 기억이 나는 게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좀 위험한 생각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게 제가 이제 평생을 살면서 종종 문득문득 순간순간마다 그 기사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일단 가서 동네 가서 이제 다시 잠깐 기다려 주세요 하고 그 저기서 지갑 꺼내가지고 이제 지불은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법적으로 문제되고 할건 전혀 없는 상황인데 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쭉 인생을 살면서 늘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생각을 좀 상시로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디 뭐그뭐 싸우러 갈 때도 타 지역으로 옛날에 뭐 싸움을 하러 갈 때도 가서 내가 싸움 잘하는데 어떻게 싸우면 어떻게든 되겠지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외부 유학 갈 때도 일단 비행기 타고 쪽팔리니까 도망가서 딴 나라 가서 도착해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이 생각을 했고 노래방에서도 노래방에서도 내가 먼저 때리면 어떻게든 되겠지. 어쨌든 내가 선제 공격을 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늘이 생각을 하고 군대도 일단은 어쨌든 그저 피할 수는 없는 거니까 어쨌든 가긴 가야 되니까 일단 뭐 빨리 가자 일단 가면 어떻게든 되겠지 늘이 생각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했던 일의 결과가 되게 좋지 않았던 않았더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본 이쭉 돌이켜 보니까. 그랬을 때 공자라는 인물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일일 삼성이라 그래서 그 공자라는 인물이 자기는 스스로 늘 하루에 3번 이상 자기 자신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그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 우리가 반성적 어떤 리플렉시온, 그 반성적 사고라 그런다는 거예요. 이 인간만의 고유한 기능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것이 결여된 채로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만을 가지고 뭔가를 도모하거나 일을 꾸려 나갔을 때는 별로 그 결과가 좋지 않다. 그랬을 때 공자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생지라 그래서 생지. 예, 생이지지자는 상이야. 생지 줄여가지고 날 때부터 아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난 사람이라고 하는 아주 날 때부터 경험하기 전에 선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모든 거를 그렇게 이제 타고나는 그런 천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지가 있다는 거예요, 학지. 배워야 아는 사람. 배워서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배워서 아는 사람도 태어날 때부터 아는 사람의 버금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란. 그리고 이제 저같이 그이 평범한 이 어떤 사람들은 곤의학지라는 거예요. 어떤 공경에 처함으로써 그로부터 뭔가를 이제 그 체득을 하고 그 공경으로부터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이 뭔가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는 사람인가요? 그 똥인지 된장인지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속된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멀리서 딱 봐도 그냥 아 저건 똥이고 저건 된장이다 아는 놈이 있고 좀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고 아 이건 똥이고 된장인가 아는 놈이 있고 약간 몸에 묻어서 냄새 이제 맡아보고 해야지 아 이게 똥이었구나 된장이었구나 아는 사람이 있고 네 번째는 곤의불학이라는 거예요. 찍어 먹어 봐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공자라는 사람 그거는 곤의불학은 민사위하의라는 난 그거는 사람 새끼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공자는. 그랬을 때 저는 사실은 제 스스로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삶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공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도 어떤 그 공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공자가 살아 있었으면 저를 보고는 저건 사람 새끼인지 모른다고 했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대표님께서도 일전에 말씀하셨지만은 기회도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는 거예요. 진인사대천명이라는 것도 인간이 할수 있는 최선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 이고 그 이후에 이제 마지막은 하늘에 맡기겠다 이런 것이지 그냥 모든 거를 될 대로 되겠지 하고 하늘에 맡긴다 이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